근데 아이유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뭡니까? 저는 사실 근데 진짜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요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습니다. 점심 고구마 두 개 혹은 바나나 두 개. 저녁 저지방 우유 플러스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진짜. 뭐 이게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 2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잠깐 하는 거고 그리고 몸에 진짜로 뭐 실제로 이상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짚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이게 아직까지도 떠도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왜냐면 너무 일단 뭔가 TV에서 멀쩡히 건강하게 웃으면서 활동하는 하니까.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저도 굉장히 어릴 때였고 21살, 22살 이럴 때였고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막 한 3, 4일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고요. 네. 수채로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뭐 한 번 정도는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급하게 뭐 하실 때는 네네 네. 막 연예인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저는 절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살 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 쪄?